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지금 거기 오늘 윤호윤호 관 보고 왔었어요. 네, 아, 정말. 사실 이렇게 좀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시네시티 그 CGV 관에 윤호 관이 있어가지고 네, 곤방와 네, 안녕하세요. 헬로 니하오 네 아빠까바르 네 사와디캅 네네 등등 정말 오, 와, 예전부터 뭔가 제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면서 좀 울컥거리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했고 오늘 팬분들도 이렇게 30명 이렇게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는데 사실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볼수 있었으면 너무 더 좋았겠지만 네, 이렇게 많아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하이, 싱가포르에서도, 네. 헬로, 네. 네, 또 많은 팬 여러분들도, 너무 보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그만큼 아쉽지만, 그래도, 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네. 지금 이제 샤워하고요. 씻고, 로션 바르고, 나왔어요. 네. 그만큼 팬분들께서 많이 기대해 주신다고 하셔서 기분이 좋았고 저의 그 티저가 공개가 됐는데 잘 보셨나요? 네. 아, 내일 드디어 두근두근 내일 앨범이 나오죠? 네. 앨범 발매랑 네. 또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많이 놀라셨어요 티저를 보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랄까, 윤호의 저런 모습이? 이렇게. 집에서요? 마스크 빼도 되는데, 그래도 조심해야죠. 나 마스크가 큰거 써가지고. 네. 네, 댓글이. 네, 저의. 새로운 모습에 네. 이제 내일이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무엇보다 좀 이제 자기 전에 내일 또 V 라이브로도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아 지금 나 혼자 산다 재방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내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조금 더좀 정리도 하고 네, 있었어요. 마스크 유아용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여러분? 뮤직비디오 티저는 마음에 드셨어요? 아, 예능 많이 나와달라고? 아니요, 저 예능 나갈 때마다, 오, 이래요. 그냥, 재밌었죠? 또, 딘딘이 워낙 또 잘해주고. 네, 재밌고 아는 형님도 재밌었어요. 워낙 다 형님들이 편안하니까. 네, 호동 형님도 편안하시고 뭐 희철이 형도 너무 잘해주고 서장훈 형님도 잘해주시고 열정맨이래. 티저 보니까 내 삶의 이유를 세상 깨달았달까? 무슨 말이야? 긴장이요? 긴장하죠? 그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긴장하죠. 네. 내일 드디어 나옵니다. 오늘 사실 영화관에서 뮤직비디오 풀이 나왔는데 제가 더 긴장되더라고요 보면서. 아무래도 뭐첫 등장신부터가 아무래도 임팩트는이 셌으니까. 근데 그 임팩트 센 신이 또 다음 신몇 신이 더 있어요 사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오늘 사실
무엇보다 이렇게 영상을 남긴 이유는 아무래도 또그 극장관 안에 많은 팬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사실 요새 시국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아쉬워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돼서 인사드리는 겁니다. 헤어스타일 쿨.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근데 최근에 저의 지인들도, 지인뿐만 아니라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인스타 라이브 자주 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면 할수록 좀 느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늘고 있는 거 맞죠? 아, 평생 가수해줘? 아유, 네. 오래 해야죠. Are you home? 네. 내 집입니다. 아, 라방 행복하다고요? 감사합니다. 활발히 해야죠. 이거요? 저는 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why you are using mask? 왜냐면 그래도 집에서도 좀 조심하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거 라이브 보고 한국어 연습하면 괜찮을라나? 그러면 말을 더욱더 또박또박 해야 되겠다. 또박또박 해야지.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서 느낀 게좀더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요. 그두 번째, 얼마 전에도 언박싱 했잖아요. 네, 행복한 꾸겠습니다. 네, 꿈꿔야죠. 내일 드디어 디데이인데.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아, 눈이 예쁘다고요? 초롱초롱. 나이눈 봤는데. 이게 지금 제 쪽으로는 여기가 왼쪽 눈이고 여기가 오른쪽 눈이거든요. 왼쪽 눈 크기랑 오른쪽 눈 크기랑 달라요. 오. 오른쪽 눈 크기가 더 부었나? 크기가 다른데? 여기가 더 큰데? 네, 안녕하세요. 재밌네요. 왕 누나? 왕 눈이요? 실제로 보면 눈이 좀더 커요. 네. 아, 원래 짝눈이 많대요? 아, 감사합니다. 아까 컵라면 먹었어요. 그래서 부었나? 네. 배고파는데 컵라면 빨리 먹었어요. 건강하죠? 네. 건강히 잘 있어요. 아, 지금 카메라 보는데, 아, 자기 보는 줄 알고 설렜다고? 네, 고마워요. 이렇게 보니까 좋다. 진짜 좋다. 근데 사실 제가 라방을 하면서 오늘은 가볍게 하고 일찍 이제 취침을 하고 내일 일찍부터 움직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라방을 하면 재밌어서 그런지 오래 하게 돼요. 머리, 이거 숱, 최근에, 숱좀 쳤어요. 좋은 꿈 꾸고 푹 쉬어야죠. 원래 머리 길이가 여기까지 길었었는데, 좀, 숱좀 쳤어요. 아, 유노 머리카락이 성장네요. 한국어를, 올바른 한국어.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라방 체질이에요? 나 라방 체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분께서, 아, 정말 너무 귀여워. 심장에 해롭다. 저는 귀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귀엽다는 말을 조금 적응해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 귀여운데.
네, 머리 잘랐어요. 뭐야, 라방 안에 군주 종류는 뭐야? 아, 웃겨. 인간 TBN? 이건 무슨 말이야? 아, 웃겨. 네. 아, 섹시해요. 아, 감사합니다. 야, 이제 내일이네요. 누아르. Thank you. Thank you. 마스크요? 집에서도 씁니다. 밥 아까 못 먹고 라면 먹었어요. 아, 제가 라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컵라면 먹었지요. 내일이면 또 내일 또 뵙게 되네요. 아, 그러니까 내일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할 건데, 아,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했어요. 좀 기존과 다르게 좀 다르게 뭔가 좀 특별한, 그냥 하는 것보다 뭔가 재밌게 하려고. 밤잘 챙겨 먹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느낀 게 여기가 댓글이 좀 느리죠. 저번에 느리다 하더라고요. 난볼때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야,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실 때 옆에 프로필 보이잖아요. 사진들. 저도 그거 보면서 재밌었어요. 아, 느리다고? 느립니다. 네, 감사해요. 맞아, 느려요, 오빠만. 저만 느려요. 네. 야. 그래도 많이들 그래도 이번 티저에 좀 그래도 일반 분들도 되게 좋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아, 오. 아, 영어가 보고 싶어였어. 오. 내일 본편 뮤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앨범에 확실히 앨범에 전곡이 나오잖아요. 전곡이 나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수록곡들도 좋은 곡들이 많아서 다 들어보면 좋은 곡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애정이 쏟아서 그런가? 네, 읽고 있어요. 저 티저 for the comeback is amazing. 아, 잠깐만요. 이거 배터리. 항상 배터리가 부족한 윤호 씨입니다. 배터리가 부족한 윤호 씨. 네. 스포 해달라고? 노래? 안 돼. 내일 들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뭐죠? 네. 하하, OMG, 하하하, 로우 배터리 어게인. 그니까, 항상. 불면에, 나레이션 같은 멜로디? 예. 이렇게, 예은 씨랑 주고받는? 그래서 차라리 먼저 손을 놔줘. 예, 이런 식으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 윤호 씨 언제부터? 이거 적혀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부터 저도 내일 물어볼게요. 오늘 TMI 했지요.
응. 안 돼, 안 돼. 차 신에서 맛있게 피우시더라. 아, 웃겨. 그 외에도 다른 포인트도 있는데. 티저에 대해서 딱 거기서 끝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로꼬도 네, 좋아요. 그리고 니즈라인더 네. 니즈라인더 좋아요. 볶음밥 만들어야 되는데 라밤 온다고 스탑하면 안 돼요. 네. 일단 빨리 볶음밥 만들어서 만들고 드시고 보시면.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그거 봤어요, 저도. 그 조직원 사이로 이렇게 보스가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비를 많이 맞았냐고. 듣다 보니까 그랬어. 비가 우산 사이로 비가 엄청 쏟아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풀샷도 가고 아무래도 웨스트샷도 가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등이 젖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흑흑흑 한자로 흑흑흑흑흑 이래네. 아, 감사합니다. 사투리? 사투리 한번 써달라고요? 오, 이 질문 신선한데? 어떤 거? 어떤 거 하면 된대? 어떤 거 해야 돼? 지금 사투리 쓰고 있는데? 억양만 사투리로 갈게요. 억양만. 억양만 사투리 가고, 표준어 겸 억양만 사투리. 여러분, 밥은 드셨어요? 이런 거? 오늘 아무래도 그래도 팬분들 이렇게 봐가지고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멀리서도 팬분들께서 응원해준다고 하니까. 좋았어요. 지금 친구가 또 들어왔는데, 친구가 댓글로 허벌라블제. 안 돼. 전라도 억양이면서 그 말투는 표준어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니까. 네. 그래야 재밌지. 여기까지. 땡큐. 네. 땡큐. 감사할 일이 많네요. 그쵸? 역시 제목을 땡큐로 하길 잘했어. Thank you. 제일 재밌게.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잘 주무시고요. 예. 네. 밥도, 네, 잘 먹어야죠. 아유, 고맙습니다. 멕시코. 아, 그래요? 커뮤니티가 다 뒤집어졌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긴 내가 커뮤니티를 많이 못 보지. 요새 커뮤니티는 어떤 게 유명한가요? 땡큐노. 네. 곰방아. 네. 아무튼 그래도 팬분들 이렇게 또 인사드려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남은 깜짝 스케줄이 있지요. 팬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트위터에서 어제 난리 났어요. 아, 진짜요? 윤호? 이렇게 했는데. 하긴 어제 은혁이가 형 멋지던데? 이러더라고요. 형 진짜 멋지던데? 이러더라고요. 티저 보더니. 그리고 지인분들이 티저 보고 많이 놀라셨죠. 뭐 배우 선배님들도 놀라셨고.
내시고, 감사했죠. 형 진짜 멋져. 고마워요. 허쉬 SJ? 예. 콘서트 가고 싶다. 구청. 콘서트 재밌는데. 핫했다고요? 소리 질러. 아, 내가 핫했구나. 필리핀. 안녕하세요. 근데 저 라방 하는데 재밌어요? 제 라방이 재밌는 편이에요? 아니면 약간 나는 이런 거 같은데 나 혼자만의 상상인가? 생각인가? 제 라방은 약간 라디오 DJ처럼 네. 마치 라디오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I'm excited. I can hear your voice. 아, 그래요? 제 목소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울리는 소리는 그 뭐지? 스타일러? 네. 저번에 샀던. 아, 완전 재밌어요. 매번 어머님께서 왜 혼자 실실 웃고 있냐고. 아, 소통 잘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오, 그렇구나. 온라인 대화잖아. 크크크. 아하. 아, 시험 보시구나. 시험 잘 보세요. 네. 오늘 TMI? 아까 했는데. 내일 18시에 나옵니다. 뮤직비디오를 역시 큰 데서 들어보니까 와, 좋더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왜 킥킥대냐고 그러는데? 킥킥킥 이렇게 웃으세요? 킥킥킥킥킥 이렇게? 따봉. 아, 내일 눈 온다요. 맞아요. 눈 온다 그랬어요. 출근하실 때 조심하세요. 4륜 자동차보다 2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조심하시고요. 타이어 꼭 확인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뭐 아리가또 이렇게도 하고 탁상 미루네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I love you도 해 주시고 I'm sleepy 이렇게도 해 주시고 아, 윙크 시대 호시라고도 말씀하시네요. 뮤비 굿 이렇게 해주시고 우와 네, 지금 우와 그러죠 우와 저도 우와 인 아랍 아 you say 아 슈칸 슈칸 슈크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슈크란 슈크란인가 슈크란인가 한국 댓글죠. 오늘 머리 스타일 귀염. 크크크크. 근데 이게 댓글을 읽어다 주면 약간 감정이 들어갈 때 있어요. 어이 뭐야? UWWW?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U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하, 니혼고 마스레테나이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땡큐의 포인트 안무. 사실, 아영 어제, 아영에서 보여줬던 안무 포인트가 혼자 했잖아요. 사실 이번 땡큐는 포인트가 약간 뮤지컬적인 요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댄서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야 돼요.
땡큐도 안무 작업하면서 되게 안무가님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잭이라는 저 이원이 또 안무가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로꼬는 우리 캐스퍼. 아영이요? 첫 스타트가 멋있는데. 솔직히 땡큐 처음이 좀 멋있는데, 아, 이거는 좀 임팩트 있을 것 같은데. 춤 요소가 좀 많아요. 이 스토리 기승전결이 있어요. 가면 춤도 있고, 감사합니다 춤도 있고, 2절 사비가 땡큐 땡큐 하면서. 그리고 약간 자존감 춤도 있어요. 자존감 이렇게 하면서. 쪼꼬 춤인데, 자존감 춤이라고도 지었고, 많아요. 사실 요소가 좀 많아요, 이번에. 근데 약간 좀더 포커싱을, 좀 뮤지컬적인 요소를 조금 넣었어요. 정말 많은 안무가님들께서 도와주셨어요. 안무를 많이 다 짜주신 것도 조합도 해보고, 자존감 춤, 자존감 춤. 에이, 이게 있어요. 내일 앞두고 지금 어떤 기분이냐고요? 이거 먼저 약간 이거, 우리 팬 여러분 약간 기자님들 같은데? 기자님들 같은데? 일단 지금 기분 매우 설레고 떨리는데, 일단 내일은 내일 돼봐야 알겠죠? 근데, 재밌어요. 그리고 설레어서 더 재밌어요. 즐기려고요. 인터뷰의 진심. 진심이죠. 어떻게 인터뷰인데 진심을 다해서 해야지. 네. 권이지와 곤방와. 여기 뭐 이렇게 났어요. 여드름 났어요. 기자 너무 웃겨. 카시오 기자. 카시오페아 기적은 카시오 기자. 야! 이렇게 나오고. 벌콕 해줘? 벌콕 해줘가 뭐지? 벌콕 해줘. 이렇게 눌러달라는 건가? 벌콕? 얼굴이 너무 작아요. 분명히 지금 제 친구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티안 내면서. 근데 제 친구들도, 지인들도 댓글을 단대요. 이렇게 단다고 하는데 난그 잘, 왜 나한테는 잘안 보이지? 아니, I miss you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카시오페아 18년 차면 기자 분들쯤이야 이렇게 했는데. 아유, 기자분들도 대단하시죠. 저는 기자분들도 대단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어떻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내면까지도 또 캐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대단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도 했는데, 팬 여러분들, 특히 우리 카시오페아 비기스트 분들 대단하다고, 좀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누군가를 이렇게 길게 좋아해주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가족들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또 좋아해주고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이를 들면서 한해한 해가 지나면서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표현 없을까? 이렇게 뻔하지 않는 표현 없을까라는 게 이제 찐친. 뻔하나?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팬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부터 좋아해 주신 분들은 또 연차도 저희랑 같이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대단한 노하우들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직업분들 보시면, 저 예전에 카시오페아였어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보면, 와,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근데 감사해요. 네.
그리고 저번에 라이브 때 일일이 거론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뮤직비디오 작업해주시는 우리 모든 감독님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편집도 계속 해주시고, 콘티도 같이 아이디어 내면서 얼마나, 우리 스팀 여러분들도 엄청 힘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포텐이 뺨뺨뺨 이렇게 터지겠죠. 오늘 일요일 밤인데, 지금 월요일까지 몇분 남았지? 한 16분, 15분 남았습니다. Thank you, fighting. 유노쇼 Sleep well and sweet dreams. 네, good dreams. 타블로 and 유노 콜라보? 타블로 형 말씀하시는 건가? Good night. 내일 화이팅. 화이팅 해야죠. 안녕하세요. 네. 반나님,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Hello. 네. 또 아리가또 이렇게 유노 타임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다. 내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 곳에서 지금 이 연락을 하고 있다. 계신가요? 물론 전국에 세계에 계신 모든 팬분들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렇게 반대편이나 제일 먼 곳. 어떻게 아시지? 에픽하이 형님들 언제 만나 줬냐고. 저번에 이거 말해도 되나? 그때 방송. 네. 저희 제가 그 다음 주 방송이었고 전주 방송이어가지고 보아서 인사했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오형 사진 또 찍어요 이렇게 둘 다. 시간이 흘러도 네. 내 코멘트를 보세요.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늦게 올라가서 약간 시차가 있나 보다. 시차가 있네. 이런 것도 느낀다. 시차가 있구나. 네, 오늘 댓글 느린가 봐요. 아닌가? 너 계속 이렇게. From 페루. 페루. 안녕하세요, 페루. 반말해달라고? 미스탈레. 태국, 안녕하세요. 다음 주 놀토 기대된다고? 네. 기대돼요.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렇구나. 파마요? 네, 저번에 했었어요. 일본에서도, 감사합니다. 신짜오? 네. 인도네시아, 야. 라디오 기억하시는지. 네, 기억하죠. 뮤비 버전 몇개 있냐고요? 어떤? 이번에 그 수록곡까지? 다 찍었는데? 여섯 곡다 찍었는데? 예. 신짜오, 이렇게. 헬로. 예. 우와, 계속 는다. 원래 너무 많이 하면은. 알았다. 오늘도 뭔가 하나 알았어요. 라이브 방송 이 빨간색 표시, 이거 있죠? 지금, 이거 나만 보이나? 이거 빨간색 옆에? 이거가, 이게 지금 보시고 있는 분들의 숫자시구나. 예. 이렇게 알아봐요. 나만 보이나, 이거? 이렇게. 예. 다 보인다고요? 그렇구나. 예. 약간 빙고 같았죠. 네.
보이세요? 아, 보여요? 아, 이제 대답하고 한 30초 뒤에 이 말이 나왔다는 거는 30초의 그 시차가 있다는 건데. 엄청나네. 엄청나는구만. 네, 안녕하세요. 귀엽다고, 이게? 이게 왜 귀여워요? 아, 그래요? 눈망신기 DVD 보고 있어요? 그리고, 30초. 엄청나구만. 나온 산또 언제 나오냐고요? 그게 제가 알수 있을까요? 또 기회가 언젠가 오면 또 하겠죠? 네. 라이브 윗 리, 덩이. 아, 덩이. 네. VRT. 네. 그리고 또 만들어 왔어요. 이게 우리 스태프분도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 제가 윤호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무슨 해죠? 황소, 소, 흰소, 흰소, 황소가 아니라 흰소지. 그래서 아이고 뭐 잘못 눌렀다. 충전이 아직도 안 됐지만 이렇게 살짝 돼야지. 이렇게 해서 유 이렇게 그려봤어요. 소고 유에. 예, 여기 추워요. 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유. 그래서 땡큐니까 여러분 땡큐 땡큐 유 고맙습니다 유 땡큐. 이렇게 되니까 내 얼굴이 U자에 딱 맞네. 땡큐 이렇게 땡큐. 흰소의 신축년이니까 땡큐. 예. 이렇게. 아, 팔찌 뭐냐고? 게르마늄이냐고? 이거 제가 제작한 거예요. 예전에 제 생일날 제가 제 자신에게 생일한 거예요. 탄생석이랑 이렇게 해서 제작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게 준 선물이에요. 땡큐. 네.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유. 그죠? 네, 땡큐 그게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이거 핸드폰 쥐고 있어서 안 돼. 네. 진짜 금이냐고요? 아, 웃겨. 네. 18K입니다. 네. 18K로 만들었어요. VRU래. VRU 하게. VRU. VRU. VRT. VRT. 하고, 그 다음에 VRU. 합쳐서? 땡큐다. 소름. 이런 연관성. 핸드폰 주고 있어서 안 돼요. 지금 충전하고 있어가지고. 댓글이 늦죠? 그래요. 30초 늦어요. Thank you, love you. 오, 이것도 라임도 좋다. 다시 한번. 이게 허벅지에다가 이게 끼고 해야 돼요. Thank you. Love you. 신축년, 이님은. Thank you. Thank you. 네. 네, 이렇게. Thank you. 네. 고린치와 안녕하세요. 아, 격리 중이시구나. 해외 와서 어디서요? 그래서 격리하시고 조심하시고. 네.
그래도 이렇게 인사드려서 다행입니다. 졸기를. 저 졸기 아닌데요. 네. 싱가포르 이렇게 적어주셨네. 싱가포르에서 오셨군요. 싱가포르 분 안녕하세요. 유유유유유. 네. 이제 잠깐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아, 오빠 뜬금없는데 몇개 국어 아세요? 저 뜬금없는데 제가 몇개 국어 할까요? 역으로 물어봐야지. Can you grab me? 아, 한국이시군요. 예. 오빠가 읽는 댓글은 왜안 보일까요? 이렇게. 예, 이제 5분 뒤에 인사드릴까 합니다. 아, you are the best. Thank you. 예. 더 오래 해줘요? 도래 해달라고? 다이스키 이렇게 감사해요. 유노 엑스 유 어떤 의미지? 왜 그렇게 잘생겼냐고? 나안 잘생겼는데? 저안 잘생겼어요. 전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주제로 또 이야기해 볼까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나눠도 괜찮은 것 같아. 아, 카운트다운 하자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상의하면서 해도 재밌다. 안 잘생겼으면 누가 잘생겨요? 잘생긴 귀여운 아, 이둘 중에서 나는 매력쟁이. 아, 취미 같이 해요? 취미? 어떤 취미? 취미 뭐 있어요? 찐친 얘기. 자기는 이런, 아, 배가 고픈데 라면을 먹을까요, 말까요? 내일 몇 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시나요? 내일 뭐, 배고프면 라면 먹어도 되죠. 그렇지만, 바로 자면 안 돼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나오죠. 취미 항공무용? 오! 항공무용. 오, 멋있다. 리슨으로 다음 라방 대화 주제도 정해도, 그래도 되네. 고민 상담하기? 고민 상담하면 밤샐 것 같은데, 서로. 몇 시간 후에 자요?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요. 넘나 이은 오빠 같은 유노, 윤호. 네. 아, 오늘 느꼈어요? 무대에 있을 때 제일 멋있다고? 감사합니다. 세보자. 몇 시용? 지금이, 네, 11시 57분입니다. 이것저것 배우기. 유. 내일 첫 스케줄. 첫 스케줄? 네. 내일 아마 기자분들이 또 이렇게 몇 가지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 많이 하고 싶어요. 눈이 예쁜 것 같아요. 소울. 근데 오른쪽 눈이랑 왼쪽 눈이랑 진짜 다르구나. 제가 제눈 지금 이렇게 보면서 다르구나. 짝눈이네, 나도. 네. 인도네시아 분들 안녕하세요. 잘생긴 오빠를 보겠대. 우유가 들어간 신라면 먹었대. 아, 칠레 분들 안녕하세요. 네, Love from Chile. 네, 이렇게 했구나. 네, 잘 먹고 건강하십시오. 발리? 제가 아는 그 발리?
로꼬 치면? 네. 또 캐스퍼 친구가 아이디를 많이 냈죠. 할로, 예. 아, 그리고 스튜디오 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시군요. 예. 아, 저, 그, 바이시스, 그, 아티스트 분께서 스튜디오 춤에다가 이렇게 자기 음악을 해줘서 고맙다고 약간 댓글 남기신 것 같은데. 저도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내일 아침도 든든하게 먹어야죠. 59분. 1분 뒤에 오늘이다. 아, 스튜디오 침 의상 대박 코피 터짐. 누아르 최고. 손가락 길, 아, 저 손가락 좀 길어요. 저 손가락에 점이 있는데. 아, 여기 점이 아니구나. 여기 점일 거야. 점 있죠. 니하오. 네. 15분이 눈 깜짝하니까 사라졌네. 네. 드디어 오늘이네요. 드디어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이렇게 첫 번째로 보는 거 아니야? 예. 네. 와. Thank you. 네. 축하합니다. 아, 나 축하한 말 조심해야 되는데. 드디어 오늘 18시에 나옵니다. 어? 18시. 오, 소름. 한 주의 시작을 같이 함께해서 기분 좋죠? 이번 주 어떻게 보낼까요, 여러분? 이번 주 재밌고 씩씩하게 기분 좋은 일. 오늘이 몇월 며칠인 분,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 아는 사람. 18일. 근데 오늘 몇 시에 나온다고요? 18시. 소름. 뭐야? 진짜로. 저도 거기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소름이다, 이거. 18시에 누아르 뮤직비디오가 공개됩니다. 소름이다. 18일 18시. 드디어 컴백이군.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재밌겠는데요? 무대에서 재밌게 놀아야지. 재밌게 놀아야지. 아, 무대에서 진짜 약간 이번에 땡큐가 무대마다 약간 제스처들이 애드립이 좀 있어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좀 느낌대로 표현할 것 같아요. 진짜 시작이지요.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지금 소름, 지금 12시 2분 이렇게 라인 맞춘다고 지금. 저도 느아르 응원합니다. 그래도 저랑 같이 18일날 음반 내신 분들 다 응원합니다. 다 같이 잘 돼야죠. 예. 잠깐만. 저몇년 차죠?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저몇년 차죠? 몇년 차예요? 제가 지금 18년 차죠. 18년 차인데, 18일날, 18시에 소름, 진짜. 진짜네? 우와.
18년 전인데 18일에 18시. 와, 진짜 소름이다. 오늘의 TMI, 소름. 소름이다. 와. 오늘 18일 날, 오늘 이제 앨범, 음원 내시는 모든 아티스트님들 잘 되시고요. 힘 받으시고요. 다 같이 으쌰으쌰 서로 민민해서 멋진 무대. 노렸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의도한 거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랍니다. 아, 물어봐야겠다. 이게 우연? 아니야, 이거는 계획이 없었어. 원래 내가 내고 싶었던 날은 이날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팔찌도! 소름! 제가 지금 차고 있는 팔찌는 18K. 소름! 오, 오늘 TMI 나오겠는데. 소름! 오. 소름입니다. 아, 웃겨요? 진짜 소름이네. 세상 소름이었어, 오늘. 싱어송 노래 불러주세요. 소름송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뭐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 좋아했는데 지금 28차, 아, 발음 안 돼. 8짤 이럴 뻔했는데. 28살. 소름 돋는 일 많다. 소름! 소띠에. 아, 이건 억지다, 살짝. 예. 이거 억지였어요. Sing please la rosa. 나. 내일 하면, 네. 내일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저뭐 생각했는데, 아, 그만둘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슬슬 다들 잘 주무시고요. 저도 내일을 위해서, 네. 이만 준비를 하고 자겠습니다. 다 소로 이제 마치는 거야? 소띠에는 소름 돋는 일이 많습니다. 네. 소외해죠. 흰소외해입니다. 18년차 가수가 18일날 18시에 컴백합니다. 제가 차고 있는 팔찌도 18K이고요. 소름! 그러면 마지막 무대 남았죠? 컴백 무대 때 소름 돋는 무대를 해야 되겠다. 소름! 네. 자, 여러분들 잘 주무시고요. 네. 아, 근다고? 18분까지만 해달라고? 좋았어. 진짜 소울은 18분까지 하겠습니다. 소울은. 아, I don't understand 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약간 숫자로 약간 장난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로 딱 앞으로 11분 뒤에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딱 기분 좋게. 네. 좋았어요. Thank you. 아싸. 아, 이럴 때 다시 한번 땡큐 해야 되겠다. 이거지. Thank you. 아, 빨리 자라고. 네.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네. 제가 웃겨요? 저안 웃긴데? 오빠 왜 이렇게 웃겨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유유. 유.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유로 끝나는 이름도 많은 것 같아요. Miss you, thank you, love you. 이런 단어들도 있고, 그쵸? 아, 뒤에 이거 좋다고요? 네, 노래 부르는. 저 좋아요, 이거. 제 얼굴이에요. 내일 볼 텐데. 네. 유투래. 유노투. 감사합니다. 자. 자기의 충만을. 네. 로또 번호. 오늘의 소름. 나 갑자기 또 떠오르는 거 있어. 왠지 알아요? 18일 날? 18시에 18K를 차고 있는 윤호. 그죠? 그리고 18년 차죠? 그 창민 생일이 뭐예요, 뒤에? 18일. 와. 소름이다. 소름. 갑자기 생각났어. 이제 소름놀이 끝내야 되겠다. 아, 취미가 뭐예요? 라고 했는데, 취미가, 원래는 볼링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진짜, 발명이라고 하긴 쑥스럽지만, 좀 재밌게, 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적는 거. 가끔 그림 그리는 거. 예. 아, please come to Indonesia. 예. 언젠가 또 갔으면 좋겠다. 예. 아, 이제 댓글 올라오구나. 소름놀이. 소름돋아서 핸드폰 놓칠 뻔. 아, 예. 오늘의 소름놀이 재밌으셨나요? 예. 아, 짱 웃기네. 예, 공기 취미죠. 자주 하죠. 예. 아, 발명왕 다시 보고 싶다고.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죠. 아니면 다른 왕으로. 여기까지. 네. We call in my way. 빼빼. 아는 형님이요. 감사합니다. 홍콩에 계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이렇게 내추럴한 모습 보여주는 건 좋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도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꾸민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공원 철도에도 발명왕이 나와요? 또 소름 돋게 해줬어. 제가 몇 살에 데뷔했죠? 18살. 18살에 데뷔한 18년차 정윤호가 18K 제가 만든 그 금을 착용하고 내일 18시. 아, 안 꾸민 게더 좋다고요? 네. 아, 또 아까 또 소름병에 돋을 뻔했어요. 네. 이만 왜 때리냐고 놀랬어.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18살에 데뷔했구나 이래서. 아, 이거는 운명이지. 운명이 또 동방신기 불렀잖아. 그러니까 소름이지 이렇게. 네. 재밌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은 소름이라는 주제로. 맙소사. 아, 눈이 좋다고요? 고맙습니다. 매일 루틴 있죠? 음악 들으면서 자고, 일어날 때.
저는 자존감이 있어요. 높아요.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루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야지 열심히 할수 있어서.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아, 방금 꼬르륵 했어요. 아, 눈 예뻐요? 네, 제 눈이 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검은색으로 하는 걸좀 선호해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 Okay. 자존감 루틴 알려달라고요? 아무래도 좀 오글거리긴 해요. 근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수고했어. 그리고 오늘도 잘할 수 있어. 이거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잘 자요. 잘 주무시고요. 고마워요. 다 고맙고, 이제 슬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것 같아서, 3분 동안 마무리 멘트 해야 되겠네요. 오늘 각전 세계에 계신 저의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름 돋는 일도 많았었지만,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나오네요. 네. 드디어 열심히 노력했던, 모두가 정말 노력했던 앨범이 나옵니다. 네. 그만큼 후회 없이 열심히 했고요. 이제 마무리 무대까지 잘 완주를 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 잘 주무시고, 잘 자요. 네. 소름. 15분이었어. 네. Sleep well and take care of you know.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고요. 팬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 다정하다고? 다정하구나. 2분 남았어요. 네, 굿나잇. 오야스미나사. 아, 각 나라의 잘자요에 대한 언어도 배워도 재밌겠다. 다음에 써주면 써준 대로 읽게. 짜이짠. Have a good dreams. 네. 고마워요. 아이돌 포즈 없는데. 아까 유 했잖아, 유. 유. 유 했잖아. 네. 유 많이 했는데. 네. 여러분들 고맙고요. 이제 마무리여서 1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내일 땡큐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저도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Have a good dreams. Good night. 60초 남았다고? 오우, 오야스미나사이. 네. 잘 자요. 오늘 잘하고, 화이팅! 안녕!